안녕 난 김혜림 양의 인생 실화를 거짓없이 들려주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 김대중이라고 해. 오늘은 김혜림 양이 회사 다닐 때 회사 선배가 팝콘비 제이였던 코피 터지는 썰로 여러분들의 매직 스틱을 한번 발딱 세워볼까? 바로 시작한다.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 유튜브 하기 전 김혜림 양은 조소기업에서 월급 루팡을 하는 평범한 한여 회사원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무직이 다 그렇겠지만 한나라의 김혜림 양의 회사 조직도에 대해 말해주자면 언젠간 먹고 말 거야. 박대리를 필두로 한 젊은 남자 사원들과 예림이의 정체를 아는 김차장 같은 상사라인, 그리고 아는 일 없이 월급 빨아먹는 여직원 라인이 있었다. 그런데 거기에는 김혜림 양이 유일하게 존경하여 닮고 싶은 3살 선배 여직원 혜수 양이 있었는데 이 언니는 남들과는 다르게 일도 잘하는데 얼굴도 이쁘고 빵댕이도 크고 게다가 귀엽고 착하고 애교가 많아 많은 남 직원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었는데 예림이가 들어왔는데도 그 입지가 줄어들지 않았으니 얼마나 미인인가 짐작해볼 땅! 어쨌든 이처럼 뛰어난 여성이나 남자들이 가만두질 않아 진작에 다른 부서의 최대리와 오래전부터 사귀고 있었는데 최대리도 키188에 훈훈하여 이 회사에서 킹카로 꼽히는 선남선녀 커플이었다. 얼마 후 이들은 사랑의 결실을 맺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돌연 언니가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간다는 것이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고향이 어딘데 회사까지 그만두냐고 하였는데 아뿔싸 그녀의 고향은 국내가 아닌 전 전라도 광주였던 것이었다. 예림이는 순간 놀랬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에 언니는 내가 사랑한 처음이자 마지막 전라도야 라고 말하고 헤어졌는데 헤어질 때 어찌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. 그러고 6개월이 지나고 어느 평범한 점심시간 밥은 안 처먹고 회사 남직원끼리 이상한 영상을 돌려보고 있길래 몰래 끼어서 보니 그것은 팝콘TV 같은 법방이었던 것이었다. 김혜림은 뭔지 다 알지만 이게 뭐냐고 징그럽다고 치우라고 하였는데 남직원은 아니 지금 그런 게 아니고 화면을 좀 보라는 것이었다. 꼴꼬머이 노 화면에는 돌핀 팬츠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있었는데 세상에나 얼굴이 S양인 그 언니였던 것이었다. 거기다 이제 별풍이 터지자 웬 건장한 남자 하나가 방으로 들어오는데 와 좆됐다 이 언니 진짜 법방하러 갔네 하고 침을 꼴딱 삼키는 순간 세상에 듣도 보고 못한 엄청난 광경이 벌어지는 것이었다. 한대요 두대요 세대요. 그렇다 그녀는 법방하러 간 게 아니라 돈 터지면 보댕이 처맞는 맞방이라는 것을 하러 갔던 것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소문을 들어보니 그 언니는 광주로 간 뒤 최대리랑 바로 헤어졌고 거기에 있던 남자랑 사귀는 걸 넘어서 결혼까지 하여 살림을 차렸는데 남자가 양아치라 돈 나올 데가 없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었다.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건 이게 환승연애가 아닌 여기서 만난 최대리가 세컨이었던 것이었는데 그녀의 완벽한 뒤통수에 다시 한번 그곳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고 혀를 끌끌 찬 예림이는 본인도 퇴사하여 현재 마스크 걸려 살고 있었다는 아 먹고 살기 참 힘들다군이야 동병상련 스토리였던 것이었다. 그럼 김혜림 양의 양심 안에 있는 나 김대중이 다음에 또 보자고 말도 안 된다고.